야, 촬영하니까 이또 입질하네. 저 숭어 같은데? 숭어 아니면 감생이다. 잠깐만 뜰채. 기다려. 저 뜰채 해야 될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 네? 너무 급하게 생기지 말고 버텨. 감생이 맞네. 잠깐만 기다려. 더럽으면 되나? 오, 이야. 야, 누가 의복이 있는 거야? 어? 저 프로가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오빠 설치해라 빨리. 우리 장군 해라 빨리. 찍어라. 26. 찍어요. 찍으세요. 결국엔 내가 잡고 뛰는데. 옆에 아, 진짜. 옆에 고기 찍고 이러는 거야. 제가 이 촬영 시작하자마자 옆에서 강프로가 26짜리 감생이 쑥 하고 올립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네. 잡고 찍어줘야 돼. 삐뽀 어디 있어, 삐뽀? 그 망에 놓을까? 살림망에? 지금 이곳은 사천진을 방파제 빨간등대 우측에 있는 부두숙축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14물입니다. 만조가 오후 1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주에서 들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휴가를 맞아서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기서 단체로 오신 조사님들은 생각보다 조항이 부족해서 되게 아쉬워하시고요. 멘트하는 중에 여기 조사님도 히트했습니다. 아마 고등어겠죠? 오, 고등어 사이즈 좋다. 야, 카드채비에 25cm 고등어 쑥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우리 강프로, 오짜 강프로. 모처럼 여기 낚시하러 왔는데 제 카메라 세팅하자마자 그냥 감생이 26cm 쑥 하고 뽑아냈습니다. 역시 프로는 좀 다른 테크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또 무더위 조심하면서, 일사병 조심하면서 즐거운 낚시, 즐거운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입니다. 우리 강프로 오늘도 사고 치고 있습니다. 감생이 33. 야,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빙고! 저 앞에 고양이 새끼가요, 드디어 먹이 사냥 나왔는데요. 제가 메갈이 하나 던져줬거든요. 오, 물었어요. 아이고, 들어갑니다. 아유, 저 새끼 저거.
아이고, 이제 먹기 시작하네. 먹기 시작하네, 먹기 시작해. 아이고, 이쁜 놈. 먹고 살라고, 그냥. 야, 그래도 꼬리부터 자근자근 씹어 먹는데요? 그래, 많이 먹고 잘 크라이. 아이고, 이쁜 놈. 어이구, 잘한다. 이 고기 먹는 방법을 아는구나.
강프로가 모처럼 출전 나와가지고요. 감생이 아주 26. 이거 33. 하여튼 제대로 손질해서 또 감생이 해를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긴 있어요. 이거 보약인데 뭐야? 이거 쫙 끓여서 먹으면. 그죠? 내가 날을 좀 세웠더만은 칼이 톡 뜨는 게 잘 나가잖아, 그지? 이게 이제 감생입니다. 되게 또 감성이 묶여가라. 야,
6개월 하냐. 정말 대단해. 지금 삼천포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요, 방학인데도 선생님의 인솔하에 이곳 부주석 측에 나와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이 이 학생들이요, 직접 그린 환경보호, 자연보호, 이런 포스터 등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이름이 뭐예요? 조정민이요. 그 어떤 의미로 그렸어요? 그냥 그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오염되고. 네, 맞아요. 그죠? 우리 또 옆에 학생은 이름이 뭐예요? 김민영. 예.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그림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쓰레기는 전부 집으로 들어가. 아이고, 기특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옆에 학생은요? 네. 그거는 포스트 뜻이 뭐예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네. 작은 거는 방생하자. 아, 작은 건 방생하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마지막 학생. 네. 치어를 잡지 말자. 그렇죠, 그죠? 여튼 좋은 생각이고요. 이런 무더운 날씨에 봉사활동 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방바지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서. 그죠? 꼭 집으로 가지 않더라도 저 앞에 차 주차시키는 곳에 거기만 모아놔도 여기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좀 힘이 덜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죠? 네. 예, 학생들 고마워요. 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측명하니 맑은데 엄청나게 무더위가 있고요. 그나마 바람이 조금씩 불어져서 시원합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오랜만에 온 강프로가요, 감쟁이 두 마리를 턱하니 걸었습니다. 사이즈 26, 33. 저도 이제 고등어를 좀 잡았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싱싱할 때 배로 손질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 감생이 맛을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아직도 살맛이 살아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정도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